안녕하세요. 부족 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4월 28일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결혼 8년 차지만 여전히 달달한 연예계 대표 원앙부부 배우 박시은, 진태연 부부가 게스트 식객으로 출연해서 경기 남양주 맛집 네 곳을 찾았습니다. 식객 일행이 찾은 첫 번째 남양주 맛집은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위치한 남양주에서 유일한 24시 해장국 두모리 해장국입니다. 두모리 해장국은 양지 테라스빌 앞 상가에 있는데요. 24시간 꺼지지 않는 화구와 잠 못 드는 밤을 뜨끈하게 달래주는 다양한 해장국 전문점입니다. 식객은 한쪽 벽을 차지한 시원한 바다 그림을 바라봤는데요. 여기에는 여수 오동도, 여수 여자만 낙조, 여수 두모리 비롱길 등 식객 허영만의 고향이기도 한 여수의 절경을 담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요. 두모리는 여수 남쪽의 섬 금오도 중심에 자리한 마을 이름입니다. 이 집 주인장이 바로 여수 두모리 출신으로 상호까지 고향 두머리를 사용한 걸 보면은 애양심이 남달라 보입니다. 이 집은 밤 12시에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맛집인데요. 주인장은 일행에게 양선지 해장국을 추천했습니다. 먼저 나온 물주전자에는 보이차가 들어있었는데요. 11,000원 국밥에 보이차라니 보이차로 기억되는 해장국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일행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양선지 해장국이 나왔는데요. 든든하게 허기를 달래줄 해장국 한 상이 눈앞에 차려졌는데 튼실한 선지, 엄청 큼지막한 양이 우선 남달랐습니다. 국물부터 맛을 보는데 매운맛이 다른 집보다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입안이 시원해지는 매콤함으로 안 먹은 술도 해장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개운한 국물의 비법은 마장동에서 직송한 싱싱한 양이었는데요. 소 위 4개 중에 양과 벌집 양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양을 딱 2개만 사용하는 이유는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깨끗이 씻은 양과 벌집 양을 2시간 삶고 1시간 동안 뜸을 들입니다. 양육수, 사골육수, 선지육수를 배합해서 진한 맛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최고의 육수 조합이라고 합니다. 주인장은 해장국 한 그릇을 먹으면 마치 보약 한 그릇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집보다 두툼하게 썬 양은 그 두께만큼 식감을 덩치 있게 느껴지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맛을 올려줍니다. 누린내가 전혀 없는데 비결은 해장국에 들어가는 양을 고춧가루, 후추, 마늘로 만든 양념을 버무려서 맛이 치우치지 않게 일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양념한 양은 하루 숙성 과정을 거쳐 잡내는 없고 더욱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제 간장 양념장은 들깨가루와 고추지, 고추씨 기름을 넣어 만든 특제 양념장인데요. 이걸 주인장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양념장에 양을 찍어 먹으면 새로운 맛으로 탈바꿈한 양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해장국을 한 그릇 비울 무렵에는 찹쌀 과일 주스가 후식으로 나오는데요. 딸기를 갈아 그 안에 찹쌀 알갱이를 넣어 디저트를 만든 것인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디저트를 내주는 해장국집입니다. 과일은 계절에 따라 바뀐다고 합니다. 맛도 구성도 완벽한 해장국의 행복인데요. 식객 허영만은 만평에서 우앗 생수 대신 보이차가 나옵니다. 마지막엔 달큰한 디저트도 있습니다. 진화된 해장국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식객 일행이 찾은 두 번째 남양주 맛집은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위치한 무등 보리밥 정식인데요. 이 집은 부쩍 오른 물가에도 단돈 만원으로 27가지 반찬의 향연을 만나볼 수 있는 가성비보다 더한 갓성비 맛집입니다. 주인장의 추천으로 보리밥 정식을 주문한 세 사람은 푸짐함에 절로 옆 테이블 밥상을 보게 만드는데요. 건강식 반찬이 한상 가득 차려진 걸 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몰려드는 손님으로
7개 식탁은 금방 만석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야 됩니다. 보리밥 정식은 쟁반으로는 부족해 카트로 운반해 반찬이 차려지는데요. 만 원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곳입니다. 보리밥 정식의 기본찬에 이어 수육, 고등어 조림과 머위나물, 궁채, 굴전, 그리고 나물만 14가지 등 총 27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나오는 이게 만 원이라니 가성비의 식객 일행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반찬만 봐도 배가 부르는 밥상인데요. 기본 15가지 정도는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주인장은 밑반찬에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주인장은 새벽 3시부터 조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물은 주인장이 개발한 물을 넣어가면서 볶는 수공 기법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조미료 대신 육수로 간을 하는 그런 비법인데요. 모든 나물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육수입니다. 감칠맛 울리는 육수의 비법은 새우가루, 황태가루, 버섯가루, 멸치가루를 섞어서 나물에 넣는다고 합니다. 육수를 끓일 때 너무 많은 재료를 넣으면 채소나 음식 본연의 맛을 해치기 때문에 재료를 조금씩 넣어 적당한 맛을 내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감초, 둥글레로 끓인 맛간장으로 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맛은 오랜 건설 현장 식당 한밥 운영으로 단련된 손맛이라고 합니다. 최상의 맛을 위한 주인장의 숨은 노고가 이 맛을 낸다고 합니다. 보리밥 정식에는 참나물과 달걀 부침을 고명으로 올리는데요. 달걀 부침은 양파 기름으로 부칩니다. 보리밥을 비비는 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강된장과 고추장인데요. 고추장을 싫어하는 식객은 강된장을 선택합니다. 보리밥은 매실청을 넣어 1년 숙성한 고추장과 참기름 그리고 취향에 따라 각종 나물을 넣고 쓱쓱 비비면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맛의 보리밥 비빔밥이 되는데요. 건강한 한 끼로 완벽합니다. 남도 스타일의 김치와 반찬들로 한상 가득한 갓성비 맛집. 나물은 은은한 나물 본연의 맛이 느껴집니다. 밥 한 끼에 만 원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식객은 저는 가성비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값에 비해서 라는 말인데 이 집은 음식값을 20년 전에 정하고 가격을 올리기를 잊은 게 분명합니다. 라고 만평을 했습니다. 식객 일행이 찾은 세 번째 남양주 맛집은 남양주시 조암면 능내리 능내역 앞에 있는 추억의 역전집입니다. 이곳은 한강부터 팔당까지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라이딩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전거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능내역을 오며 가며 허기진 배도 채우고 체력도 보충할 수 있는 식당입니다. 역전집 옆에는 자전거 대여해주는 여러 곳이 있어서 자전거 타고 싶으면 탈 수도 있고 2인, 3인 자전거도 있습니다. 능내역은 요즘 보기 힘든 레트로한 감성을 자랑하는데요. 은근 핫플이라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능내역은 지금은 폐역이 되었지만 중앙선 기차가 다니던 곳으로 2008년까지 운행됐다고 합니다. 역전집은 옛날 감성의 국수집으로 매장 앞에 야외 테이블이 많아서 노포 감성이 있는 집입니다. 메뉴는 잔치국수를 비롯해서 비빔국수, 콩국수, 감자전, 김치전, 부추전, 도토리묵, 묵밥과 막걸리가 있는 집입니다. 이 중에서 비빔국수와 감자전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식객 일행은 비빔국수와 감자전을 주문했는데요. 주문 즉시 부쳐지는 감자전입니다. 특이한 건 이 감자전에서 강판에 감자를 갈아서 하지 않고 감자를 다져서 전을 부친다는 겁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는 감자전 생김새에 시선이 쏠리는데요. 결과 입자가 살아있는 감자는 강판에 간 감자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입니다. 박지훈, 진태원 부부는 흡사, 해시 브라운 같은 느낌인데 너무 맛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식객은 알갱이가 구워져 과자 같다고 말하는데요. 고소하고 포슬포슬하고 간장을 안 찍고 먹어도 맛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으로 설탕과 소금을 넣지 않았어도 감자의 단맛이 두드러져 막걸리를 부르는 맛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비빔국수가 나왔는데요. 집에서 하듯 단촐한 모양새입니다. 적당히 매콤하고 적당히 달고 하지만 묘하게 맛있습니다. 소면을 사용해서 집에서처럼 김치로 양념을 해서 익숙하면서도 감칠맛이 묘하게 당기는 맛입니다. 비빔국수에 감자전을 올려 먹으면 또 다른 별미입니다. 식객은 역 앞에는 예외 없이 맛집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허기진 여행객의 걸음에 힘을 보탭니다. 라는 만평을 남겼습니다. 식객 일행이 찾은 네 번째 남양주 맛집은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고기를 사랑하는 집, 줄여서 고집 호평 본점입니다. 이 집은 일주일에 두 번 갓도축한 생고기만 수급해서 냉동이나 숙성을 거치지 않는 생고기 전문점인데요. 고기 한 점의 행복으로 묵직한 피로를 씻어내는 집입니다. 식객 일행은 주인장의 추천으로 삼겹살과 항정살을 주문했는데요. 바로 기본찰이 나왔습니다. 명이, 삼채, 궁채, 고추냉이, 잎 등 장아찌 4종과 묵사발, 파김치로 구성이 됐는데요. 먼저 초벌한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달궈진 불판에 올려놓았는데요. 초벌하는 이유는 생고기다 보니 육즙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참수제 하는 초벌은 겉면을 익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육즙이 흘러나오기 전에 다시 뒤집는데 육즙을 가운데로 모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최상의 맛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을 맛있게 굽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겉면이 완전히 익힌 후에 커팅하고 굽는 과정에서 육즙이 올라올 때 고기를 뒤집어야 삼겹살의 맛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비법은 오로지 육즙이라고 합니다. 육즙을 가다 놓았기 때문인데요. 다른 고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과즙이 돼서 부드러움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강의 부드러움은 일주일에 두 번 돼지고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옮기기도 버거운 크기의 통돼지인데 정육점을 경험한 주인장은 능숙하게 고기를 손질합니다. 이때 핏물이 빠지지 않게 빠른 손질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삼겹살은 껍질이 붙어있어 마치 오겹살에 버금가는 모양새인데요. 주인장은 껍질과 피하지방을 자르지 않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삼겹살은 기름맛이기 때문에 살과 지방이 눈에 확 띄어야 괜찮은 고기라고 합니다. 고기의 보관 방법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랩으로 싼 쟁반 위에 고기를 보관하는데 쟁반 위에 바로 누우면 고기에서 핏물이 빠지기 때문이고요. 랩 위에 보관하면 신축성이 있어 핏물이 덜 생긴다고 합니다. 육즙을 잘 보호하기 위한 이 집만의 묘책이요. 육즙을 수호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정살은 초벌구이 과정을 거쳐 덩어리로 굽습니다. 흡사 목살 같은 모양새인데요. 역시 육즙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정살의 모양새가 비범해 보이는데요. 아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맛입니다. 살이 씹히는 게 탄력이 있고 기름맛이 느껴지지만 느끼함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더 맛있는 게 음식입니다. 주인장은 20살 때부터 고기를 만져서 26년을 한 가지 일에 매달렸는데요. 지금의 고기 맛을 잊게 한 26년의 땀과 노력이 배어납니다. 이 집은 명란 마요를 비롯해 4가지 양념장을 개인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데요. 고기 맛을 올려주는 사총사입니다. 또 고깃집에서는 냉면이 필수 메뉴인데요. 깨끗하게 맑아 보이는 냉면의 육수는 앞다리살로 만든다고 합니다. 간이 짜지 않는 육수에 얇은 면발인데 고기를 먹고 행여 남은 느끼함까지 싹 씻어주는 깔끔한 맛입니다. 면발을 살려주는 오이지와 함께 먹어도 별미입니다. 고기 맛을 완성시킨 26년의 깊은 내공이 있는 집. 식객 허영만은 동네 사랑방 같은 집입니다. 사랑을 받기 전에 사랑을 주는 집입니다. 라고 만평에서 총평했습니다. 이상 식객 허영만의 백반객 남양주 맛집 4곳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